자, 안녕하세요. 셀러입니다. 안녕하세요. 셀러입니다. 오늘은 또 역대급 차를 또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저 나랑 동갑 아닌가 싶다. 차가 보다시피 엄청 더러운데 이거 봐, 야 번호판도 옛날 거 큐티에 여기 좀 오래돼서 좀 녹도 쓸고 머금고 있지. 계속 도장면을 머금고 있지. 물 뱉질 못하지. 계속 머금고 있지. 진짜 아무것도 안 버렸다. 오늘은 한 구독자분께서 추천해주셨던 더스티코마 저희가 쿠팡에서 44,250원 주고 직접 샀습니다. 협찬받았지 너 혼자. 진짜 더스티코마가 광빨도 죽여주고 발스코팅도 뭐 세라믹코팅까지 입혀진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물질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사용을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해봅시다. 아, 긴가 아닌가를 또 보면 알겠지. 근데 통이 되게 작잖아요. 그치. 근데 작다고 또 방지하면 안 돼. 이게 완전 초고 농축액이래요. 아, 그렇다 그래. 그래서 한번 뿌릴 때 엄청 많이 뿌리지 말라고 해서 제가 엄청 한번 내지 2번 정도 뿌리면서 한번 빠르게 한번 돌아볼게요. 일단은 초고농, 항상 고농축은 사용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쉐킷 필요하다. 쉐킷. 샤샤샤샤샤샤샤. 제발. 와, 날른다. 맞지? 자, 1번, 2번. 3번, 4번. 어? 물을 한 대는 바로 효과가 일단은 착 보인다. 맞아, 가봅시다. 6에도 1번. 오케이. 1번. 오케이. 1번. 오케이. 1번. 3. 여기 1번. 여기 1번. 오케이. 유리도 1번. 신장도 1번. 아차. 오, 야. 여기도 1번. 그치. 착. 아. 착. 야. 아니 근데 제대로 뿌려지는 거 맞아 지금? 묻었어? 그럼 다 묻고 있는데 전문가가 지금 하고 있는데. 오케이. 착. 착. 아. 아.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케이. 이쪽 부분에도 1번.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묻죠. 그래서 이렇게 제품 뿌려놓고 바로 고압수 뿌리면 된다는데 한번 보죠. 발수가 얼마큼 잘 나나. 많이 안 나오는데? 우리가 테스트 해봤을 때는 좀 다르게 일단은 많이 안 나오고 있어. 차가 좀 오래돼서 그런가 이게? 뭐 지금 그냥 뿌리고 세차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일단은 철분 제거도 안 하고 APC도 안 하고 펌프도 안 하고 그냥 물만 뿌리는 거거든요. 그거 뿌리고? 효과가 보이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더스티코마 동영상으로 봤을 때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제 차에 해봤을 때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오래된 차는 안 되나 보지? 효과가 좀 미비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조금만 더 뿌려볼게요. 어. 아, 그 전문가, 아까 그 이상한 전문가가 뿌리기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뭐라고? 좀 뒤로 난다. 이거 자세히 보면은 뿌옇게 뭐가 거품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이물질들이 자꾸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이해가 안 가네. 코팅이 조금 생기긴 하거든요. 근데 도장이 완전 죽은 것 같아요. 안 나온다. 그러니까 아무리 뿌려도 안 나온다. 야, 이상하다. 덕지덕지 했는데 차를 바꿔봐야 되나 봐요. 이상하다. 아, 나 일부러 내 차 안 꺼내려 그랬는데 한번 바꿔봅시다. 차를 또 보여드려야지. 이상하네. 이거 안 된다. 이상하다.
뭐 물때 상태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거 저번에 마프라 세미나 갈 때 저희가 탈지를 다 해놓고 갔다가 미세먼지에 비 맞아가지고 지금 제 차도 꼬라지가 이렇거든요. 이 차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야, 새 차 두대하게 생겼다. 촥. 그리고 유리에도 뿌려도 상관없답니다. 유리에도 뿌려주세요. 이렇게 한 번씩. 뿌려. 아, 뿌려. 다시. 고압수를 뿌려봅시다. 아, 이번에 효과 나오겠지. 이거 안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욕이야. 욕. 어? 네, 난 뿌려볼게요. 제발 나와야 돼. 이번엔 나와야 돼. 그럼 제발. 유튜브가 가자. 효과 있는 것 같은데? 오, 그러네. 여기 때 먼지 많은 데다 한번 날려주세요. 가자. 일단 유리는 기가 막히게 되네. 유리는 기가 막히게 없네. 죽인다. 괜찮은데요? 이거 괜찮은데요? 일단은 비딩이 생기긴 생기네요. 네. 비딩이 일어나고 튕겨내는 수준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웬만하면 퀴즈 제품들은 다 되니까 이 정도는. 그치. 일단 드라이을 해봅시다. 얼마나 뭐 광이 잘 살아난다 뭐 이게 뭐 이게 그러니까 방호성도 좋고 광도 뭐 엄청 잘 일어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라이을 해볼게요. 닦아봐야 알 것 같아. 저 차도. 아. 그냥 딱 지금 물이 살짝 물기가 살짝 날아간 거 보니까는 얼룩들이 진 부분들이 있네요. 여기도 일단은 젖고. 유리에도 일단은 묻어있고 근데 이게 그 만든 동영상을 보니까 원래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드라잉을 일단 해볼게요. 그래서 드라잉 타월을 꼭 두 장 준비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맨 처음 드라잉으로 물기를 날려주고 나머지 그 약품이 묻은 자국들을 그 다음 드라잉 타월로 밀어주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해봐야지 뭐. 이거 제품 뿌리고 지금 발수는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거 드라잉 안 하면은 얼룩 진짜 심하게 남겠다. 그치. 내가 드라잉 한번 해볼게요. 근데 확실히 좀 광은 살아나네요. 근데 지금 물기 제거하고 있는데 확실히 기름때가 확실히 보여요. 아직도 이렇게 얼룩이 있어. 쭉 지나간 얼룩이. 쉽고 이거 제품이 뭐 쉽고 빠르고 간편하다는데 간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드라이기 조금.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그렇죠. 작업성이 지랄 맞다. 전문 용어로. 그게 전문 용어였어? 얼룩 있죠? 근데 이제 드라잉 타월을 바꿨는데 한번 닦아볼게요. 얼룩이 잘 지나 안 지나. 와, 막 기름기가 쫙 퍼지네 그냥. 아, 그치. 아, 이래서 조금 작업이 지랄을 맞은 게 분명하다. 이것이 팩트. 근데 이게 그 일단은 만든 사람의 말로는 이렇게 기름때가 있는데 이렇게 드라잉을 하면은 뭐 잔여물이 있는 상황에서 드라잉을 해버리면은 아무래도 기스가 유발될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세라믹 코팅이 돼 있어서 기스가 안 난다고는 하더라고요. 과연 기스가 안 날까? 나도 그게 의문이야 사실. 아, 의아한데? 지우는 거는 그냥 슥싹하면 지워지는 정도는 아니에요. 일단 물기가 살짝 있으면 좋겠는데? 뭐 살아나는 건 살아나는 거고 얼룩 지우기가 좀 조금 안 되겠다. 이거 폰거 뿌리자. 일단은 작업을 다 했어요. 드라잉을 다는 아니고 사실 하다가 포기를 했죠. 드라잉을 마련은 해야 되는데 안 되겠어. 저 상태로는 안 되겠고 다시 작업을 해서 좀 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바이스코팅하고 광 효과는 있어요. 근데
작업은 조금 지랄맞다. 간편하고 뭐 쉽고 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냥 일반 큐디는 물만 잘 뿌려도 저런 자국들이 좀 덜한데 뭐 햇빛 맞지 않는 이상요. 근데 이거는 조금 그냥 뭐 10점 만점에 저는 5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4.6. 굳이 권해드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니에요. 그냥 여기까지만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판단은 뭐 이 영상 보시고 뭐 그래도 한번 써보고 싶다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써보는 것도 뭐 추천은 드립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뭐 항상 뭐 개인 취향이니까요. 그치. 저희는 또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